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자궁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자궁살? 네. 이거는 뭐 안 좋은 거예요? 자궁살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.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이 자궁살이 여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여자분들 몇 년생, 몇 월 며칠 그러면 아 이분은 몇 월생이라 자궁살 이게 아니에요. 왜 자궁살이 드느냐. 네. 이분이 엄마 모태 뱃속에 있을 적에 네. 살생부정, 피부정, 네. 또 상문부정. 네. 엄마가 아기를 갖고 있을 때 네. 초상집에 갔다 왔다든가 네. 상문이 들었다든가 또 어떤 것을 살생을 했다든가 살생을 함으로 인해서 네. 피로 인한 부정이 들었다든가. 그러면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절대로 웬만해서는 장례식장을 안 가는 게 좋겠네요. 예, 안 가시는 게 좋고요. 아기를 갖다 보면 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또 좋은 생각만 하고 태교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초상집은 될 수 있는 한 안 가시면 좋겠고 또 어떤 걸 살생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정을 안 하시는 것이 좋죠. 아들을 낳기도 하고 딸도 낳잖아요. 딸을 낳으면 그 딸이 엄마 사주를 닮아요. 그래서 엄마가 자궁살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녀가 이제 딸을 낳으시잖아요. 그러면 이 딸이 자궁살의 기운을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거의 다 가지고 태어나시거든요. 이거를 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? 자궁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궁살을 풀어버리는 거예요. 이 안 좋은 기운을 이제 그 살풀이라는 네. 그러한 풀이 의식이 있어요. 네. 그런 이제 의식을 하시면 자궁살을 풀어버리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. 네. 아주 없앨 수도 있고요. 또 사람에 따라서 뭐 한 번 해서 되시는 분도 있고 두 번, 세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자궁살은 어떤 남자 복이 어떤 식으로 없냐면 둘이 굉장히 사랑해서 네. 결혼을 했어요. 네.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여자를 와이프를 멀리 하는 경우 네. 또 남자분이 이 와이프를 배신하고 바람이 난다든지 또 하는 일이 네.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네. 잘 안 풀리는 네. 그러한 기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자궁살은 자궁살 때문에 안 된다. 네.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이 이유다 하시는 분들은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